있고 PCB 이건 내가 그린 거고 누가 그린 걸 볼까? WS라이브 근데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씨 너무 저렇게 디테일하게 하면은 나중에 피곤해져. 여기는 왜 피곤해지냐고? 당연히 피곤해지지. 디민조는 하나도 없나? 아, 디민조 껐어요, 일부러. 아무것도 없는데? 꺼서 그런가? 제가? 껐어요. 아, 오프라인 아무것도 네. 없구나. 잘했어. 여기서 나와있지만 레퍼런스는 그 유... 아, 물음표다. 물음표. 네. 별표 아니라. 네. 잘했고 또 다른 거. 우선 이거 그림 그렸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그려봐도 될것 같은데요. 그려보고 검사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음에 뭐 그릴 거야 그러면? 우선은 출력캡 그려보려고요. 그 출력캡이 커서 잠깐만 한번. 출력캡?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출력캡이라 네. 아이치. 이거잖아. 네. 아, 이거 비오엠 켜면 되나? 아이씨, 비오엠 켜면 되나? 뭐야? 캐치라고. 오케이. 유튜브 그래도. 업데이트가 떴네요. 업데이트는 무시한다. 자, 이거. 캡? 네. 출력 캡. 엑셀러면 뭔지 모르겠네. 이게 거 출력 캡 RH. 아, 이거? 네. 근데 아, 그냥 이렇게 이거는 나오는데. 여기 캡 TDA 요거 있잖아. 여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여기 이 10.00이 핀간 리드거든. 이거 뒤져서 비슷한 놈 찾아 그리면 돼. 이게 워낙에 거의 공통사항이라서 있을 거야. 이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굳이 새로 안 그려도 돼. 또 다른 거는? 다른 게뭐몇개 없었는데. 아, 그거 NTC랑 PTC. NTC? 네. NTC도 있는 것 같은데? NTC요. 이름이 외부로 NTC인데 그 NTC로 된거 있을 거야, 아마. 있어요? NTC.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있었던 것 같아. NTC. 그리고 없으면 그리던가, 그냥 네. 간단해가지고. 네. 그거 하고. 근데 NTC로 검색한 데가 아마 있을지 몰라. N 초반 NTC 못본것 같아서 딴 부품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웬만한 건 거의 다 있었어요. 몇개 없었는데 내가 근데 엑셀로까지. 마이너스 넣은 게 없을 건데. 이거 네. 마이너스 넣은 거였어, 이름은? 네, 형님 마이너스 이건 들어가 있던데 얘들은. 파일 이름이 마이너스야? 네. 그래? 네, 얘들은 제가 안 고치고 원래부터 아, 작업 옛날에 돼 있던. 만들어서 이렇게. 아, 이게 있는지 찾아봐야 돼, 폴더에. 네 야, 폴더 폴더에. 있었어요. 얘들이. 대소문자나 밑줄 이거 다 영향 받는다. 네. 이런 거 이상한데? 12012 다시 V3? 아. 근데 마이너스로 돼 있었어? 네, 이것도 많을 수 있는데 형이 준 거에는. 그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아니야. 다시 뭐 있나 확인해서. 보지 뭐.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면 얘가 지금 이게 그 플라이백이랑 게이트랑 다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빼고 한번 근데 다시. 이거 뭐 이름이 서로 다른 게두 개가 있냐? 지금 보니까. 이 위에 거랑 SI8261 PC
다르네요. 바꿔야겠다. 좀 봐봐. 네. 우선 그렇게 해서 부품을 그릴 때마다 네가 어떤 데이터 히스토리를 보고 그렸는지 네. 나한테 설명을 하면 너가 준 라이브러리를 나도 따로 홈에 뭐야 따로 에러 떴어요. 뭐지? 저기요. 네? 어, 따로 봐줄게. 네. 우선 잘 했어. 이렇게 이제부터는 혼자서 쭉 그려봐야 돼. 시간이 얼마나 네 손에 쥐가 날 때까지 나중에 손목이 좀 아플 것이야. 근데 참고로 네 미리 말하지만 이게 나중에 네 얘네들은 네 디멘전? 네. 이건 지금은 지금 패키지 그리고 있는 건데 네 PCB 가면 네 얘를 아마 따로 지우게 돼. 네 지우고 다시 그리거든. 거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자재로. 네 일단 확인해서 별 이상 없으면 네 미리 지워놔도 돼. 네 어떤 면에서는 네 어차피 보드 데이터 뜰 때 한번 지우긴 하거든. 네. 안 지워도 관계없고. 우선 그렇고 딴 거도 없으면 네 일단 얘는 여기서 마무리 하는 네 거고. 일단 잘했어. 나머지 것들은 라이브러리 그리면서 네 뭔가 이상한 거 있으면 들고 와. 네 아마 궁금한 게 많이 생길 거야. 네